이별하는 연인들의 여행. 그책 사고 싶어서 산재서림에 갔더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책 네가 사갔다고. 내가 사왔어. 독립출판물 말하는 거지? 응. 나 그거 갖고 싶은데. 한 18,000원 정도 할걸? 내가 가서 알아보고 알려줄게. 너 주소 보내줘. 내가 택배로. 아니. 나는 직접 가서 보고 사고 싶어. 혹시 주말에도 책방 열어? 응, 열긴 해. 그럼 일요일 날 저녁쯤 갈게. 그래도 될까? 그래, 그렇게 해. 그때 보자. 자, 문서 봐. 혹시 주말에도 혜원이 일해? 아니, 안 해. 다행이다. 혜원이가 날 너무 싫어하니까 만나면 불편해질까 봐 걱정했거든. 일요일 날 봐. 왔어? 미안, 오래 기다렸지. 세상에 하나뿐이라 그런가 책이 참 정성스럽다. 앞부분을 봤는데 좀 재밌어.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책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 헤어진 연인들이 여행을 가. 둘이 사귈 때 같이 여행 가려고 모아뒀던 적금이 있었거든. 헤어졌는데 둘이? 같이? 아니, 따로따로. 진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책방은 따뜻했고 유리문 너머 밤이 내린 겨울 들판이 격자 안의 풍경 사진처럼 들어쳤다. 어둠에 잠긴 것들은 어둡고 목현! 목현 밥 먹어! 반짝이는 것들은 또 반짝여서 저마다 평화로웠다. 어때? 좋은데? 그래? 응. 그럼 이걸로 책방 홈페이지 소개글 결정? 형아, 그 마지막에 그 말도 붙여주면 안 될까? 어떤 거? 그러니 모두들 부디 부디 굿나잇.